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핫스퍼가 새롭게 영입할 선수로서 이번에는 올랭피크 리옹의 미드필더이자 현역 브라질 국가대표 선수인 루카스 파케타 선수의 영입을 노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트넘 핫스퍼는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출전을 달성해낸 안토니오 콘테 감독을 위해 이례적이고 대대적인 투자를 약속했었고, 해리 케인 선수의 재계약,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잔류 등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토트넘 핫스퍼는 이미 인테르에서 안토니오 콘테 감독과 함께 이탈리아 세리아를 우승했던 33세의 베테랑 윙어 이반 페리시치 선수의 영입을 성사시켰고, 이어서 프레이저 포스터 선수의 영입을 마무리 짓고 공식 발표를 하면서 남들보다 빠른 움직임으로 벌써 두 명의 선수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토트넘 핫스퍼로서는 정말 이번만큼은 그동안의 이적 시장에서의 행보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느낄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풋볼 런던의 1티어 기자인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에 의하면 토트넘 핫스퍼가 올림픽 리옹의 공격형 미드필더 루카스 파케타 선수의 영입을 노린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일단 루카스 파케타 선수는 1997년생, 포지션은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플라멩구, AC밀란을 거쳐 2020년 올림픽 리옹에 입단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유럽 무대에서 자신의 활약을 펼치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올랭피크 리옹에서 통산 78경기 출전 21골 13도움을 기록, 올랭피크 리옹이 올 시즌 리그앙 파리에 그치는 상당한 부진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공격 포인트를 15개나 기록하는 훌륭한 활약을 펼쳤고, 현재 현역 브라질 국가대표 선수로도 계속해서 차출이 되면서 주전 선수로서 뛰고 있는 피파 랭킹 1위 브라질 국가대표팀의 주전이란 얘기는 이미 실력적인 검증은 끝난 선수라고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소식 보시겠습니다. 토트넘 핫스퍼가 프랑스 리그앙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올랭피크 리옹의 미드필더 루카스 파케타를 주시하고 있다고 풋볼 런던이 전했다. 스퍼스는 이미 올여름 이반 페리시치와 프레이저 포스터의 자유계약 이적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도 선수단을 계속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비오 파라티치 단장과 함께 일하고 있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새로운 시즌을 앞두고 자신의 팀을 준비하면서 무려 6명의 새로운 선수를 영입해줄 것을 팀에 요청했었다. 특히 이 이탈리아 감독은 이적 시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미드필드를 지목했다. 그리고 풋볼 런던은 이제 토트넘 핫스퍼가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루카스 파케타를 쫓고 있으며, 이번 여름 그의 영입을 확보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24세의 이 선수는 올랭피크 리옹에서 중위권으로 시즌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11골 7도움으로 다재다능함을 발휘하며 긍정적인 시즌을 보냈다. 그러나 같은 보도에서는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1월 이적 시장에서 루카스 파케타와의 계약을 시도한 후에도 여전히 루카스 파케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토트넘 핫스퍼만이 루카스 파케타의 추격에 나선 것은 아니라고 전해왔다. 루카스 파케타는 토트넘 핫스퍼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면 확실하게 영입할 것이고, 그는 분명히 현재 토트넘의 미드필더에서의 깊이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올랭피크 리옹이 얼마의 가격을 요구할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현재 그의 계약이 3년이 남은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금액이 될 것으로 보인다 라면서 토트넘 핫스퍼가 올랭피크 리옹의 브라질 국가대표 미드필더 루카스 파케타 선수의 영입을 노리고 있으며, 현재 계약 기간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는 만큼 가격 자체는 상당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토트넘 핫스퍼로서도 크리스찬 에릭센 선수의 이적 이후 공격형 미드필더 자원에 대한 갈증이 계속해서 있어왔던 팀이고, 루카스 파케타 선수는 공격형 미드필더뿐만 아니라 측면 윙어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진출로 많은 경기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토트넘 핫스퍼에게는 루카스 파케타와 같은 멀티자원은 정말 알짜배기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루카스 파케타 선수는 크리스찬 에릭센 선수처럼 패스로 경기를 풀어내주는 유형은 전혀 아니고, AC밀란에서는 크나큰 실패의 쓴맛을 맛봤던 역시 불안한 부분이 없는 선수는 아니긴 하지만, 뛰어난 신체 능력과 활동량 그리고 브라질 국가대표팀의 주전으로 뛸 정도로 인정받은 실력, 다양한 활용가치 등 그의 여러 장점들은 충분히 토트넘 핫스퍼가 영입할 수만 있다면 대박 영입이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의 정말 좋은 영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